주고 하여주옵소서. 유산을 드려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 우리 주에 오선 모임을 했던 분들하고 나눴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그에게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뭐 후반절 부분들까지 다 보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요 본문을 읽고 일어나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아니면 성경의 전도를 우리가 계속 훑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오프라인으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어서 우리가 지금 펼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조금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나 어떻게든 펼쳐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도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열어주실 때 굉장히 또 많은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뿐만 아니라 해외 몇몇 모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시간에 영어고 모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원래 토요일 저녁에 영어고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주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 한 주는 영어고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도 그렇게 모임을 이어갈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모임이 이제 인도 모임,
그다음에 아시아 리더들 모임. 이 모임은 이제 성경의 전도를 조금 실천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비 목사님 중심으로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라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시고 학사님이신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가진 게 10이면 100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0을 가지고 있는데 겨우 10을 얘기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후자의 부분이에요. 굉장히 겸손하시고요. 이렇게 뭐 과한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들어보면 엄청난 일을 아주 조그맣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인도에 지금 이한 분을 통해서 인도에 벌써 일곱, 여덟 정도의 민족의 문이 열렸거든요. 이한 분을 통해서 인도에 뭐 이렇게 어떤 모임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런 어떤 인도 전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고, 그리고 이제 짧게 아니면 또 길게 갈수 있는 평화의 집을 계속하면서 인도는 인도 나름의 모임들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아시아 리더 모임에도 몇몇 나라들이 아주 충실하게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매주 모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프리카의 한 10개 정도의 나라들, 터치를 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돼서 정말 생명 걸고 몇몇 나라들은 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이미 열심히 하고 있던 분들이라 정리된 글을 드리니 이 글을 이제 받고 이제 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멤버들이 이제 영어 국제 모임으로 이제 흡수돼서 하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공유를 하고, 아직도 이제 자세하게 모르거나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같이 좀 풀이돼서 영어 국제 모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서 대면으로 뭔가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시고, 세계복음화 하고자 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 안 돼, 온라인이라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도구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토요일 날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이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상황 자체의 부분에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계속 우리가 좀 무장을 한다고 하면, 또제 생각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 옮기는 데는 굉장히 좀 제한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 좀 써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영어로 이제 쓰고, 또 이제 안 그래도 지금 통역하시는 분들이 자원들이 부족한데, 그걸 또 일일이 번역을 해가지고 또 공유를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요걸 좀 보시면 굉장히 우리한테 답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볼 때는 수가성 여인 한 명이지만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수가성과 사마리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좀, 우리가 이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을 겉으로 보일 때는, 일단 이제 그 시대에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남편 아닌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그래도 이스라엘의 문화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뭐 부부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 아니면 성적인 문제, 여튼 도덕적인 문제를 그냥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조금 여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사막 기후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더운 날은 많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그 무렵에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왔다고 봤을 때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소문들이 그 동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소문들이 충분히 파다했을 것이고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대에 노예가 존재했던 때지 않습니까? 돈이 있거나 여유가 있었다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굳이 물길을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노예를 부리지 못할 정도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별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도덕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들, 막 육신적으로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둘러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손가락질을 할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여인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 여인과 이제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 여인은 계속 그것을 육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생명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런 물 한번 마시면 더 이상 내가 이제 여기 물길로 올 필요가 없겠네. 그런 물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정말 지극히 육신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그 남편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맞추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이면주로 볼 때는 굉장히 여인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니 굉장히 놀랬죠.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다음의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정말 당신이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한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궁금했던 부분, 저 속에 있던 부분들을 꺼집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갈급했던 부분이죠. 뭐에 갈급했냐면 예배에 관해서 갈급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여인이지만 저 마음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 진정한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볼지 못하고 누구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예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더 놀랬던 구절은 뭐냐면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이런 의미고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도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이며 경제적이며 사회적으로 문제 많은 여인인 것 같은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의미를 뭐100% 정확하게 알았다고는 볼수 없지만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과 그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 기다림이 이 여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희한하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게 복음을 쭉 전해오면서 정말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은, 못 받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는, 그 속에 진실로 이제 이 생명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한때 그 청소년들, 조금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림역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따지면 거의 한 10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림역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새벽에 보면 그 신림역 근처에 뭐 이렇게 자기 몸을 팔고 또뭐 이렇게 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말 많이 망가진 그런 청소년들이 많았죠. 그 청소년들을 돕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저희가 몇백 명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 청소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조금 누가 보더라도 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모습이 이제 약간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이런 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때 이제 골목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컴플레인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왔던 청년들이 이제 복음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혜택도 많이 받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 와서 잠시 와서 이제 잘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야 이게 참 정말로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가 끝까지 지금 남아가지고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찬양이며 이런 귀한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얘가 과연 예수님 믿을까 이런데 겉으로 볼때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확하게 알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합당한 자, 평안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딴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됐을 때에 그것을 반응하는 자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이렇든지 저러든지 형편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의 어떤 그 모습과 그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뤘다고 하면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부분들을 또 보시면 우리한테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이 도전이 될 것인데요. 이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는 뭐다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전도는 답을 주는 것이다. 인생이 답을 주는 것이다. 이게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답은 그냥 궁금한 것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결국 그 답은 복음 자체가 그 인생의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잖아요. 21절에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 했을 때 본인이 내린 질문은 뭐냐면 본인이 던진 질문은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배가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던집니다. 이 산에서도 저 성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떻게 하면 왜 이때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당신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설명을 하는데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예배가 뭔지를 설명하고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참된 복음을 통해서만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답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답이 복음하고 무관하지 않고 복음 자체로 인생의 답을 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예배의 문제 아니면 막 장소의 문제 같은 부분에 요 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민이었고 그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풀어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며.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견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 또한 보니까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많은 얘기를 할수 있고,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박수를 보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여인의 입장에서 궁금한 게 예배적인 측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보게 하셨냐면, 참된 예배의 의미와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이 결국 그 인생의 답으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해외에 나갈 때 제가 자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다고 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대목입니다. 청년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그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그분에게서 응답을 받고, 그분에게서 중요한 어떤 뭐 이렇게 인생의 답을 얻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인생에 일어났지만 그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언제 바뀌었냐면,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얘기를 했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요 말씀을 뜬십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눈앞에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 나누고 나름 응답을 받고 기적 같은 자기의 어떤 과거를 알아맞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도 여인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 대화 나눈 이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나하고 지금까지 대화했던 이 눈앞에 보이는 청년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고 큰 깨달음이 그 상황 가운데 딱 임했을 때, 그때 이 여인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인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가 보니까요, 교회 내 수많은 사람들이, 뭐,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교회 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적지 않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병나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 이런 간증.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다, 이런 간증, 수많은 간증들이 분명 크고 작은 간증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실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사마리아 여인 같은 수준입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하고 수준 똑같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청년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그 청년 예수가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정한 발견이 있을 때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제가 볼때 성경은 그런 말이었지만, 사람들을 피했었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나가서 모든 자들에게,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 와서 봐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뭐다 무너져 있던 여인이 오히려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발견된 이후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과거가 사라진 거나 과거가 지워지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뭐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에게 좋은 어떤 호감을 표시하거나 이런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행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를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인생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 바뀐 인생이 결국 마을 전체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서 일어나야 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비난하려고 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뛰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여러 대륙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하셨고, 여러 나라들 가서 깊이 있게 그냥 집회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다양하게 깊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전 세계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뭐냐면, 성도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왠고하니 딴게 아니라, 예수,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이 터닝포인트가, 그들 인생 가운데 아직 없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고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간증들을 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여전히 껍데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은 상태입니다. 생명수를 얘기해도 야, 그런 걸 마시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걸 마시면 내가 굳이 이까지 안 와도 되겠네라고 육신적으로 고백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뜻을 쫓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응답이 가짜였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응답받았다고 그 인생이 구원받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응답받고 기적받았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구원의 증거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답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병 고침받은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그 자리에서 밥 먹은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물고기 얻어먹은 사람들,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준 사람이 숫자적으로 셀 수는 없지만 좋게 수만 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10명이었나요? 뭐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수님께서 10명을 낫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한 명만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됐어 나머지? 이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고침받은 것이 다 구원의 증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의 증거도 있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는 어떤 수많은 케이스도 있지만 병 고침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다 많아요.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안 바뀝니다. 왜,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교회에서 직분 어떤 감당하면서 적당하게 사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증거를 믿으니까. 내가 병 나온 거 아니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굳이 뭐, 이 구원이 이제 이렇게 와 있는데,
식당에서 크게 뭐 생겨내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적당하게 헌금할 때도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어떤 분이 11조 질문을 하면서 월급이 이제 예를 들면 500만 원이에요. 이제 세금을 떼면 450만 원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 뭐 질문이 뭐냐면 세금 떼기 전에 돈으로 11조 해야 됩니까? 세금 떼고 11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질문의 의도는 뭐죠? 예,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적게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는 수준으로 볼 때에 저는 과연 고문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런 고민했다고 고문 못 받았냐? 그건 아닌데 진짜로 고문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분에게 더 드리려고 다 드리고 싶지만 이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12일을 드리는 것이 그게 11조였는데 이게 세금 떼야 됩니까? 떼고 11조 해야 됩니까? 안 떼고 11조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반증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교회 내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내에 지금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청년 예수를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직전의 모습에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대화 나누고 응답을 받고 어떻게 보면 해답을 얻고 어떻게 보면 기적에 참여를 했지만 전혀 인생은 바뀌지 않은.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이유는 딴게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참된 변화가 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실 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내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게 많지만 큰 틀로 먼저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경의 전도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를 찾고 합당한 자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면 이 합당한 자를 통해서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난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이 이게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가진 여인이지만 사실 이 복음이 전달됐을 때 능히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자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합당한 자인 이 여인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선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나고 이 복음을 받자마자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자마자 이제 반응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전도합니다. 26절에 아니 읽었던 말씀처럼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3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게 지금 사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했던 겁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입장으로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런 결과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되면서 이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믿게 됐다. 믿게 됐는데 네말 때문에 믿게 된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직접 듣고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의 구주다. 그래서 믿게 됐다. 이 말은 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전도가 무의미하다 이 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이 직접 들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모든 지역이 살아났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 했던 그 성경의 전도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면을 조금 들어가서 본다고 할 때에 전도는 답을 주는 것이다.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다. 근데 그 답은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이제 조금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터닝포인트.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질 때 변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교회 내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터닝포인트 되기 전에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뭐 심지어는 뭐 물을 주면서 터치할 수도 있었겠죠. 뭐 손으로 만지고 대화 나누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사실 그걸로 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서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 정말로 생명을 얻은 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등을 떠민 여인에게 등 떠민 게 아닙니다. 가서 전도해.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답이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 안드라도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른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이런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진짜 일어나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그리스도구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진실한 깨달음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전달되어졌을 때 그때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여전히 뭘 원하고 있냐면 환경이 변화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이 했던 것들이 15절에 했던 그 말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요번 사건만 어떻게 좀 잘 해결됐으면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변화를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바뀌거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부분들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으실 때 진실로 그 인생 자체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장 잘 텍스트적으로 좀 보여주신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복음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 여인에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을 주께서 심어놓으셨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사실 이 여인은 딴 걸 원했는데 육신적인 걸 원했지만 하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이제 하지만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심어두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그걸 쭉 풀어내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가 중요하다. 진정한 예배는 이때부터 드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으실 때 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40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이틀 동안 계속 유하시면서 뭘 전했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여기 이제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풀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고 이제 이틀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건진받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으로 건진받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 성 자체가 굳이 표현하자면 통으로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지역이 살게 됩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마을이 살게 됩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성이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복음받을 것 같지 않은 형편없이 무너진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답으로 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이런 일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전략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닥치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마을과 지역을 다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전체를 살리게 되는 한 제자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게 되는 그런 성경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뭘 통해서요? 오직 예수의 말씀,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내부에 좀 이렇게 있는 분들 또 이제 교회 외적으로도 사실 도무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살아있을 때,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끝내게 끝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붙잡았을 때 한편으로 굉장히 망망했습니다. 어떻게 뭐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까? 근데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는 걸 주께서 원하신다. 이게 당연히 수종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남들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 일어난 질문.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하는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 계속 이런 부분이 보였던 거죠. 예, 결국에는 주께서 준비하셨다. 제자들을. 예,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곳에 제자들을 준비하셨다. 그 제자들은 선명한 복음에 반응한다. 이 제자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면 이 제자들이 그 지역을 살릴 것이다.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 복음화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그냥 이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그냥 보여졌고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정말 그냥 이론이나 지식이나 신학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는 답으로 전달이 됩니다.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끝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정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뭔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답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큰 곳에나 작은 곳에서나 정말로 이렇게 이런 제자들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됐고 그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나 나라가 사는 일을 계속 보게 하신다. 뭐 영화 관람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명을 찾았는데 그 한 명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진 걸 저는 디테일하게 1번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못 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 전하고 복음 받은 자들에게 정말 복음 받은 게 맞다면 이 땅을 네가 살려야 돼. 요거예요. 일단 당신 책임져야 된다. 내가 당신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은 당신 나라 안에 있는 제자 찾는 게 당연하지 않냐. 내가 당신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근거를 댔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불과 10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전 세계 100개 나라가 제자가 찾아줬고 이 각각의 나라의 제자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나라의 제자들은 모든 주의 아니면 모든 도의 제자들을 찾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도의 제자들하고 모든 시의 제자를 찾아 들어가고 시의 제자들은 모든 동의 제자를 찾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준비한 시간까지 합치면 뭐 한 20몇 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지만 30년 약간 안 되지만 해를 본격적으로 나간 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이 아직 만 10년이 안 되는데 만 10년 안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세계복음화가 굉장히 확산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신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제 보게 됐고 저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전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를 잘 풀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 그대로가 맞다고 하는 확신에 제가 들기 때문에 100% 세계복음화할 만큼 굉장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는 듭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을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욕을 하더라도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그 FTT와 T4T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게 잘 모르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것들 전혀 모릅니다. 예, 아예 귀를 닫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처음 들었습니다. FTT가 뭐니, FTT가 뭔지.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영상도 막 들어보고 하면서 책도 몇권 읽어보고 보면서, 이야, 참 놀라운 역사다.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볼때 놀라운 역사이지만, 객관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비교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 비교 불가하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TFT, FTT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렇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그들의 내용이 10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저는 1000이며 만이며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 정도의 역사가 일어난 걸볼 때도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틀림없이 다른 걸 가감하지 않고, 뭐, 이렇게 교리를 얘기하지 않고, 교단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자의적인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복음과 성경 그대로 전도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100% 확신이 드는 겁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모일 때마다 계속 큰 소리 치는 것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를 계속 치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바람이 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앞장설 테니까 당신들 따라오세요.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우린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대학 그 강단의 어떤 교수고 그 가르치는 분, 배움을 받는 분들은 학생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저는 그분에게서 먼저 받은 어떤 조장 역할, 아니면 반장 역할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학생님이지만 먼저 받아서 먼저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굴러가는 입장으로 계속 지금까지 그런 처세를 해왔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같이 연결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시시하고 보고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성경의 복음을 계속 좀 깊이 알아가는 거였다고 하면 이제 거대하게 성경의 전도적으로 지금 실천하는 쪽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은 상당할 것입니다. 제가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런 나눔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같이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지, 저도 이후의 결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어나고, 요한복음 4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도의 굉장히 좋은 모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짧게 나눴지만, 시간은 짧지는 않지만, 다루는 건 짧게 나눈 거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펼치신 전도가 여러분 가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그대로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지역 전체가 살아나고 있는 성경의 전도가 그대로 펼쳐졌고, 성경의 전도가 이제 큰 그림이라고 얘기할 때 조금 더 이면적으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몇 가지도 오늘 좀 나눴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심어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평안을 받을 자, 합당한 자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많다. 이 부분.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전도는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생의 답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부분들을 또 본다고 하면 진정으로 터닝포인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터닝포인트는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믿으실 때, 터닝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사실 교회 내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온전히 바뀌기 전에 그냥 예수님 쳐다보면서 대화하는 요 정도의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제 나름 뭔가를 얻어냈지만, 결국 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전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기 바로 그 전의 모습. 예, 그 전의 모습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날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는 그런 일들이 어느 날 틀림없이 오게 되니 우리는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계속 전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어쩔 수 없이 덩밀었기 때문에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증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을과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대상들이 다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전도의 모델로 자리 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중한 선교 현지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인생을 드리고 있는 귀중한 선교사님들과 우리 귀중한 모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찾게 하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만나시는 그 모든 선교 현지 그 대상자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실로 준비하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두번 듣거든요. 한주전 토요일 날 오전에 또 저녁에. 제가 계속 타이핑을 치는 이유는 사실 이거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깨가 결리고 아파요. 50견이 오고 막 그러는데도. 그래도 하는 이유는 딴데 정신 안 팔리려고 그러고.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저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또 놓친 것들 또 붙잡게 되고요. 더 세밀해지고,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듣고 있는데 또 귀한 또 어떤 깨달음이 더 오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부터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계속 저에게 이제 가슴에 부딪혀 오는 것이 물동이를 버려뒀다. 저도 그 이전에 이 성경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도 결단을 못했죠. 그 여인은 바로 즉시 결단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갔는데 저는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을 고민했으니까 바로 버려뒀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많은 지금 세미나들을 열시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기 전보다도 더 바빠진 것 같아요. 이 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니까 줌 활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이제 조목사님이 말씀했던 치유, 미술 치유, 뭐 상담 치유, 뭐 또, 애니어그램, 여러 가지 이런, 그 다음에 뭐, 리더십.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런 일, 뭐죠? 참여하는 일들이 지금 많고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프로그램들이 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정말 바빠졌어요. 선교사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졌는데, 지금의 저의 상태에서는 많이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만일 저도 이 복음을, 성경의 복음을 접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들하고 똑같이 다른 것에 아마 집중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그 일인가, 그것이. 그러니까
뭔가 해답을 찾고 싶고 지금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찾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안다면, 이거를 정말로 이 성경의 복음의 계시가 정말 온몸으로 계시되어지고 드러나서 깨달아진다면 과연 그러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런 한편으로 이제 그분들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안타까운 마음 한편으로 들고, 또 그래서 어찌 보면 동일한 선교사로서 먼저 이 길을 가고 있는 선교사로서 좀 책임감 같은 거,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많이 듭니다. 선교사님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질문하실 것들도 있으면 질문 나눠주시고요. 또 피드백도 좋고요.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해오셨던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어떤 사역들이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이제 막 돌아가면서 시킵니다. 자진해서 자진해서 하시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처음으로 지진 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46분을 목회자 부부를 모시고 마라나타 세미나와 더불어서 해왔었던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그리고 영적독서에 관련 이제 세미나고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우리 조성은 우리 선교사님과 또 여호수아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영상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가 안 돼가지고 영상을 못 보여줬습니다. 이제 PPT도 다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끝내고, 그리고 그러면 좀 어떻게 이거를 좀 이분들의 반응을 좀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다섯 가지의 건강 검진을 하고 또 두 가지의 심리 검사 테스트를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직접 이제는 목회자들을 가깝게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던 이제 도중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라나타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들을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 네 분 정도가 이제 반응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왜냐면 지금도 아직도 제가 사회적 대규모 통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상담 받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남아 계신 네 분의 목회자와 함께 제 핸드폰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을 봐서 그 중에 두 분이 관심이 있어 하셔서 저는 두 분을 이제 문자로 지금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만나서 이제 마라나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사님들이시죠? 아, 네. 다, 예. 어제 이제 저희가 46분을 섬길 때 남편과 저 둘이서 가고, 그리고 이제 현지 목회자 가운데 예전에 무슬림이셨다가 이제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 부부와 함께, 그래서 네 명과 또 제가 이제 현지 자매 가운데 제가 이제 저희 가정 양녀로 지금 케어하고 있는 자매 다섯 명이서 섬기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요 모임이 굉장히 정기적인 모임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이 이제는 경기도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규모가 있는데, 여기에 도지사가 굉장히 강한 그 회교도이셔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여섯 개 종교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재난 지원 기금과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도지사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기독교도인 개신교와 카톨릭 종교 지도자의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 상황을 알고 작년 7월부터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단위별로 묶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번을 집을 다니면서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당대 세계 복음화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책 세 권의 책들을 12강, 27강, 62주제 번역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는 출판만 놔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한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제는 올해 처음으로 한 지역이 특별히 그 저희가 계획했었던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지진 피해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토탈 케어 목회자분들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당대 세계 복음화에 관련된 이 복음과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틀어주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시간들을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말로만 구두로 설명하게 됐고 전기 상황 때문에 영상은 나중에 제 핸드폰으로 예. 그렇게 보여준 상태에서 관심 있는 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두 분. 한 분은 30대 초반의 에릭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제니피아라는 목사님이신데 보통 이곳은 새벽 예배가 일주일에 두 번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별게 참여하지를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갔었던 지역은 저희 나라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기독교인이 예전에는 100%였었던 기독교 특별한 마을 지역이었는데 이제 회교의 선교 전략으로 많은 이제는 회교도들이 오시면서 현재 25%가 이제 회교도로 더 되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특별한 이제 지역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제니피아라는 목사님은 그 교회가 60명의 성도였는데 2년 만에 200명의 성도로 하고 새벽 예배가 꾸준히 26명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새벽 보통 제가 현지 교회에서 평신도 입장에서 중보기도회를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축사도 일어나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역할 제가 그 부분들을 섬겨서 중보기도를 인도하여 왔는데 여기는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 모임은 소수의 뭐 12명 이 정도다 보니까 바닥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동그랗게 앉아서 하는데 특징이 다리를 쭉 뻗고 예, 예배를 들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다리를 뻗을까? 근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좀 마음이 좀 힘들더라. 전 앞에서 인도하는 다리 쭉쭉쭉 다들 뻗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현지 분한테 들어보니까 여기서 기도회라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찬양과 설교를 하고 기도는 전체 통성 기도가 없이 대표 3명 정도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거를 대표 기도와 기도가 끝난대요. 보통 기도 시간이 5분 안에서 길면 10분 이상도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인도할 때는 통째로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해요. 근데 그거를 버티고 있는 거 봐서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제니피아 이제 목사님네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나? 저는 이제 M사역을 하기 때문에 현지 교회를 많이 몰라요. 딱 교회를 세 군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예 당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관심이 있냐랬더니 있다라고 하셔서 또 다행히 그 교회가 시골 교회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예, 이제 그 목회자분하고 할 수 있고 젊으신 에린 목사님은 저희가 갔던 지역에서 오토바이로 1시간 반을 가는 먼 지역에서 오셨던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이게 제니피아 목사님과 또 에린 목사님은 이제 그 아내 되신 분들이 약간 심리 검사 가운데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우울감이 높아요. 여행을 했더니 이 두 분이 굉장히 사역에 올인하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외로움과 예, 좀 방치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가, 한국에서 상담가를 일했기 때문에 상담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접근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그 부부들과 예, 마지막까지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거기서 차로 약 40분 정도 되는 그 어시장이 있는데 바닷가 근처에 이제는 생선을 사드리고 다음에 줌에서 만납시다 하고 예 그렇게 헤어지고 왔습니다. 거리가 사륜구동이 아니면 가기가 힘든 곳이더라고요.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무사히 갔고 오르막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만 운전하고 나머지를 다 내려서 걸어갔어요. 돌짝밭을. 네, 그래서 너무 장거리고 왕복이 9시간 정도라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일단 줌에 예, 줌으로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관심이 가장 많으신 두 분에게는 만들었던 동영상을 이제 보내드렸어요. 이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줌으로 이제 만날 계획입니다. 너무 이렇게 순회하면서 제자 찾는 걸 아주 제대로 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하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다섯 곳에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모든 자료와 건강과 더불어 심리검사 모두 데이터를 엑셀로 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그룹으로 형태로 묶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이제 이분들에게 만든 이제는 마라나타 같은 동영상과 이런 자료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려서 반응이 있으신 분들 특별히 저희가 좀 더 섬겨야 될 분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제 목회자 부부들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좀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직 이제 그 다섯 곳은 이제 저희가 96분이셨어요. 96분의 목회자 가정들을 돌아봤는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모든 문서와 더불어 동영상의 부분들이 더 준비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외화로 다 보내드리고 반응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아서 줌이라는 형태로 만약에 줌 형태를 할 수 없는 좀 데이터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돕고 해결하는 어떤 부분들을 장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묶어내는 부분. 왜냐하면 1대1로 다 만났고 1대1로 다 상담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료를 그대로 다 예, 엑셀이라는 형태로 자료를 준비하고 상담할 때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놓으면 이제는 그게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찾아진 그 중요한 분들하고 이제 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네. 이제 평화의 집을 진행을 하는 거 네. 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예 그런 일들을 해가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로이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 인도하시죠. 네, 오늘 또 말씀하실 분 정지식 목사님, 정지식 선교사님 오늘 꼭 참석하시겠다고 응답도 주셨는데 좀 말씀 나눠주시죠. 예, 예. 저는 이제 그 이 교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제가 이제 사역 교회에서 계속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리더 교육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 교재를 지난 한 학기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뭐 부흥회 같이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요.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뭐 신학생들이 이제 미얀마 절반 또 필리핀어 신학생들 절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좀 그 미얀마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절망감이 좀 빠져 있는데요. 예, 이 복음 메시지 특별히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또 찬양 많이 하고 또 쉐어링 많이 하고요. 각자의 어떤 그 기도 제목 또 여기에 각 그 주제별로 이렇게 쭉 나갔는데 같이 읽으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확실하게 어떤 것들이 변했다 이런 것보다도 네 어떤 그 하나의 복음의 그 벨트를 좀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저희 뭐 어떤 사역은 이제 동남아 이쪽을 좀 커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컨설턴트로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동남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 포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벨트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뭐 세미나나 집회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맛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 이쪽에서 이제 그 기획 멤버로서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 테알라지컬 아카데미를 이제 곧 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PMSC 회원들의 그 리더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한 200여 명, 한 서너 분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 교재도 그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좀 채택을 해서 교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그 복음화에 대한 열정들 또 세계 복음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나 또 사람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 네 뭐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나는 사역을 못해요. 그건 좀 핑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제가 관리해주는 여기 그 한국에 가시고 또 이제 필리핀어 그 사역자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자꾸 중간에 제가 이제 월급도 주고 그쪽 한국에서 보내줘서 만나고 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다. 코로나 때문에 신방 못했다. 이게 정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따끔하게 한번 좀 이야기했는데 너 하나님의 소명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꾸 핑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것, 너 자신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리는 것 거기에 충성을 해라. 네. 그러면은 코로나 기간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역이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풀칠주야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어떤 수많은 일들 속을 그걸 간과하고 이렇게 어떤 그 조건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안 맞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복음 그 자체가 엄청난 파워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핑계대면서 본질 속에서 자꾸 멀어져 나간다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곳에 생명 걸고 그 안에서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또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 이루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그 신학교에서 지금 현재 몇 강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아 지금 이건 다 끝났어요. 이번 학기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졸업인데 예, 또 새롭게 그 커리에 그쪽으로 넣는 거죠. 그걸 듣는 신학생들이 또 목회자들이 어떤 반응들이 옵니까? 어떤 반응들이? 예예. 예. 예, 저는 뭐 그냥 무의미하게 어떤 이론만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 없고요. 처음부터 뭐 한 찬양을 한 서너 곡 정도 뭐 으쌰으쌰 하면서 계속 부릅니다. 그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예 그런 다음에 수업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교재가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딱 복음의 메시지 능력 있는 메시지 딱 궁합이 맞아요. 뭐 궁합이 맞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요 정체성이나 또 사명이나 콜링이나 또 해야 되는 일들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로 이 부분이 역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복음의 성경의 복음을 이 강의를 듣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피드백들이 오는지 어떤 반응이 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피드백을 이제 예 저는 그 혼자만 강의 안 하고요 이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설정하면서 포인트를 지적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 또 이렇게 쭉 대괄적인 개괄적인 그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같이 읽어요.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요구를 하죠. 한 센텐스라도 이렇게 다가오는 미닝이나 목적이나 이런 어떤 그 이게 다가오는 센텐스를 잡아서 그 머리를 계속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러면서 챕터가 이렇게 지나면서 같이 다 나눕니다. 예, 나누면은 뭐 엄청나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선거에 나오는 연설자 같이 막 완전히 막 손을 흔들면서 연설을 하면서 예, 막 그 설교를 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답션 되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있는 미얀마 분들이 많이 답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지금 어려운 때인데 예. 미얀마에 있는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미얀마 학생들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곧 돌아가야 되는데 예, 미얀마 사태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또 미얀마를 위해서 또 같이 많이 기도하고요. 예, 참 안타깝더라고요 소식들을. 예, 그리고 또 그 미얀마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얀마가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얀마 한 지역이요 예전에 베티스트들이 100년 전에요 들어가가지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땅보다 좀 크죠. 예, 그 지역 한 지역을 30% 이상 기독교인이 지금 복음화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나오는 그 사역자들 사람들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얀마도 하나의 협력자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굉장히 또 이미 전통 속에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필리핀에도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원래 동남아 쪽 이렇게 많이 연결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이제 그 사역을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고요. 또 한 분이 이제 또 그 선교사로 현지인들을 여기서 키워가지고 미얀마로 보내는 그쪽 그 사역을 하신 분, 아, 그 동남아로 보내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또 그렇게 같이 동행해가지고 한번 좀 돌기도 하고요. 또 집회도 한번 좀 참석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 필리핀 자체가요, 동남아에 있어서 허브입니다. 여러 체계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안전하죠. 그리고 마닐라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 가기에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요. 동남아가요. 그렇게 그 영적인 허브 역할로서 필리핀이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예, 요즘에는 한 곳에만 계속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어떤 목적에 따라서 또 투입됐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사역들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이제 뭐 저기 교수 사역을 하니까요.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인도하고요. 낮에는 저녁에는 이제 예, 세미나 형식이 아니고요. 부흥의 스타일로 뭐 지지고 볶아서 아무튼 결판을 내야죠. 뭐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예,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런 그 메신저로서 부흥의 그런 부분으로 하면은 이 동남아 이쪽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동역자로서 우리 그 세계 복음화에 귀한 동역자로 같이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을 현장에서 바라보고요. 또 실제적으로 또 관여가 되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애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신학생들 미얀마 애들한테 왜 공부하냐?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은 또 목회자 안 하고 다른 일 할 거냐? 전체적으로 목회자를 평생 할 거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강한 그런 그 고백 헌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쪽에 그 동남아 사람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면은요. 예, 같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참고로 우리 그 네. 정재직 선교사님은 지금 이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시는데 목회도 하시고 교수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그 PMSC라고 아까 단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필리핀 목회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그 원래 그 김성인 소장님이라고 한국의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님이 필리핀에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에다가 이렇게도 만드셨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또 지금 움직여 가고 계시고요. 거기 우리 정재식 선교사님이 이사신가요? 기획이사? 뭐 이사 이제 총무 수석 연구원 이렇게 네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분야에 또 핵심적인 또 한 부분을 맡고 계셔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에 요 성경의 복음을 이 교재를 이렇게 가지고 또 한 부분 교과 과정으로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그 정말 그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선교사로서 좋은 자질들을 특별히 또 리더십에 관련되어져서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어서 예,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선. 아, 네. 아니 낮에는 세미나, 저녁에는 부엉이에 치즈 먹고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한국에 이제 그 동네요, 시골 같이 태어난 동네에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좀 30년 만에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시도했는데 굉장히 오픈 마인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수가 그 2년 후에 한번 우리 집회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영어로 너도 간증 하나 준비해라.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실 가을에 그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준비하고. 그래서 진짜 그 어디는 또 그
민도르 섬에 제가 이제 그 1년에 두 번씩 예 240만 원 정도 개인비를 들여 가지고요. 1년에 두 번씩 교인하고 신학생들하고 여행을 갑니다. 오지를 뭐 섬 이런 데.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좀 못 했는데요. 이제 곧 갈 또 갈 겁니다.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뭐 바울같이 그 한 2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만약 군대식으로 막 이렇게 포진시키면서 전진하며 나아가죠.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저녁에 막 그 조그만 그 한 중학생 애가 막 울기도 하는데요. 왜 우냐 그러니까 왜 내가 복음을 막 전했는데 영접하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막 너무 속상해요. 막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 어떤 사람하고는 민도르에 한번 좀 그 거기 이제 원주민들 망향족이 있거든요. 그쪽 마을을 한 서너 명이 들어갔어요. 예, 뭐 정말 그 좀 원시적인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 바로 끝나면은 목사님 거기 가서 우리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전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집회를 하면서 그 나라 풍습으로 한번 춤을 추면서 재미있게 한번 좀 놀아봅시다. 예, 먹고 뭐 이제 술은 마시지는 못하지만은 먹고 복음 메시지 전하고 그 사랑을 막 이렇게 하고 예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상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되어져가요. 예, 되어져가요. 예, 그래서 한번 뭐 그렇게 뭐 목사님 코로나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저기 좀 민도르섬 그 마을에 가가지고 예 내가 돈 가져갈 테니까요. 뭐 돼지나 몇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집본 한번 놀아보죠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론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삶으로 사시면서 가르치시니까 훨씬 강력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도 와 계신데 좀 네. 나눠주시죠. 우리 제일 늦게 들어오신 저기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오늘 7시 정도 여기 필리핀 시간 7시 정도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열심을 또 내고 계시는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 요번 오늘 제가 강의를 못 들어가지고 목사님 강의를 못 들어서 혹시 나중에 강의 녹화된 거 있으면 우리 김영건 목사님께서 또 올려주시면 네 복습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 그 모임 갖고 나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여러 목회자들을 제가 관계하고 있는 목회자분들도 만나고 또 신학생도 만나고 신도도 만나서 계속 이 성경의 복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이 다바오와 민다나오 복음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우리 좋은 이제 말씀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도 열심히 하고 또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런 이 마음들을 가지시기는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다바오 전체를 복음화 시켜야겠다. 더 나아가 민다나오, 더 나아가 필리핀 전체, 또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충분히 복음으로 복음화 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변 국가까지 복음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비전.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능력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우리 사역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 전달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주셨던 그 요 책을 제가 좀
사회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세계 이 도시 전체로 이렇게 복음화가 확산되었는가. 좀 아이디어를 좀 얻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이 책을 좀 많이 탐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에 가셨구나. 아, 라는 것들을 제가 좀 힘들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저희 다바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 그야말로 그냥 단순히 자기 교회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도시 전체를 이 복음으로 정말 복음화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불꽃을 전환을 시켜줬을 때 거기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목사님 목회자가 나온다면 굉장히 이게 아주 작지 않는 방향으로 이 도시 복음화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불씨가 비춰지면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형성돼가는 것들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봤어요. 맞습니까, 목사님? 제가 정확히 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물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 지난주부터 요 성경의 복음 가지고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이제 다음 지금 이제 대면 신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면으로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제 요 과목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수업하기로 했고 이미 커리큘럼을 내고 이 성경의 복음 그리고 저 좀 이게 단순히 이 복음을 소위 목회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저도 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그 영혼을 가지고서 소위 이제 피스하우스, 평화의 집을 저도 일단은 좀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저도 그 지난번 올려주셨던 그 성경에 보면 전도지가 아주 잘 압축해서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 우리 조선 목사님 교회에서요. 그걸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다바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이 팬데믹 영향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또 이 낯선 사람이 저처럼 이제 중국 사람 비슷한 사람이 다가가면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뒷걸음을 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지혜를 주셔서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를 만들고 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전도지와 함께 예,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여기 다바오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좀 세기말적인 지금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와중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 메시지가 통해서 분명히 여기에 어필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일단 전도를 지금 그 전도지를 가지고 저와 또 몇몇 또 격려를 해서 좋은 그 팀원들과 함께 이제 전도를 일단 저도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지금 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 그때 조성훈 목사님께서 2019년에 캐나다에서 그 12강을 그때 강의했던 그게 있으셔가지고 그 영어로도 이제 통역하시고 우리 조성 교사님이 그거를 제가 그냥 영상만 나왔는데 목사님 강의하는 영상만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저희 그 주셨던 그 대본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환 파워포인트인가요? 그거를 제가 영상을 좀 편집을 좀 알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더빙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 강의하실 때 영어로 강의하실 때 그 성경 본문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려서 한 일주일에 한 300페소만 내면은 이 저희 다바오에 있는 거의 그 하루에 3,000명씩 그거를 이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타겟 그 목회자라던가 성도들에게 그거를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난주에 했는데 한 15명 정도의 목회자가 그걸 보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받아왔어요. 그걸 좀 소개시켜달라. 이게 뭐냐. 우리도 지금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노상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좀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뭐 그때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던 12강 그거를 제가 어쨌든 영어 강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거기에다가 덧입힌 거를 보내드렸죠. 보내드려서 일단 읽어 들어보시고 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 같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좀 이 다바오 복음화를 위해서 또 민다나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그렇게 좀 일단 숙제를 제가 그분들에게 일단 주고 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네. 일단 미약하지만 굉장히 서툴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의 복음과 또 성경의 전도의 원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충분히 이 복음이 다바오와 민다나오 전체를 또 주변에 있는 국가를 충분히 복음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 할수록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모델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아닙니다. 이제, 예, 하나를 이렇게 좀 첨을 해주시면 약간 좀 연구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네이버 블로그가 따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저는 사역을 나가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싹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를 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사진까지 올리고 영상까지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2012년까지는 없고 2013년, 2014년은 약간 좀 적은데 2014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추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든 건데요. 예를 들면 쿠바나 이런 곳들을 한번 좀 찾아보셔서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쿠바,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이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중남미 몇몇 나라들은 양이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려고 하면 그걸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써머리를 한 게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싹 다 기록하는데 보통 A4 용지로 하루에 한 두세 장 정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놔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가 여과 없이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에 그 이제 간사 한 명이 그것만 관리하는 간사가 아주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라서 이제 자료가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시고 싶으면 분량이 많아서 저희가 추천을 안 하는데 연구를 하고 싶으시면 그걸 보시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냥 그대로 다 녹아져 있으니까 저희가 시행착오한 거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도전한 거며 이런 것까지 다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볼 때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이제 많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런 건 그냥 걸러내시고 네, 제가 이제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뭐 약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몸담았던 단체 얘기도 그 안에 좀 있고 아니면 또 지금은 같이 동역하지 않는 분들의 얘기도 그 안에 있고 하지만 그런 게 사실 좀 부가적인 얘기고요. 실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양이 많아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뭐 보통 사역을 들어가면 한 나라에 한 1주 내지 2주 정도 사역을 진행하거든요. 그럼 1주, 2주 분량을 이제 예를 들면 과테말라 같은 경우 저희가 한 7번 들어갔으니까 그 과테말라 것만 싹 뽑아가지고 쭉 보시면 정리가 될 거고 쿠바 것만 싹 이제 뽑아내서 보시면 그것도 좀 정리가 될 거고 일단 최고 추천은 쿠바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시길래 제가 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제자를 만나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봅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아닌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을 깨려고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준비된 자를 찾아서 준비된 자하고 만남이 되면 그 다음부터 너무 사실은 재밌습니다. 쉽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일 쉬운 곳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닌 사람, 죄송합니다. 아직 안 된 사람, 아닌 사람을 붙들고 1년, 2년 깨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데 저는 이제 찔러보고 확실한 사람들만 만나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다. 그래서 사역이 힘들었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특별히 그 민다나오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하고 크기가 비슷하고요. 약 2,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무슬림이 가장 많은데 많은 지역인데 필리핀 안에서 무슬림이 한 32% 정도 그곳에 예,
민다나오섬 안에서 그 지역 인구 분포도에 비해서 이제 무슬림이 32%, 카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인까지 포함하면 63%가 기독교인인데요. 어쨌든 민다나오는 걱정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김영진 선교사님께서. 세 발에 핍니다. 진짜. 너무 미약해가지고. 네, 너무 신실하게 해주셔서 많이 힘듭니다. 선교사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허명숙 선교사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저와는 좀 다른 방법들의 사역을 하시는 걸 통해서 많이 영감을 또 받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그 여인도 물동이를 버리고 네,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리게 되는 터닝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말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구나라는 거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싱글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된 제작감 케빈 목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목사는 목요일 날 오전에 지금 62강 그거를 계속 하나씩 어떨 때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속도를 좀 붙이려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이제 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잘 하더라고요. 본문의 기초에서 또 본문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 제가 조금 이제 뭐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금요일 9시 반, 저녁 9시 반에 싱글맘 들어오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그거를 발표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지금 노트, 조그만 노트, 포켓에서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노트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62강을 요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하고 있고 전도에 관해서 주신 거 그것도 지금 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먼저 이 내용을 완전히 꿰뚫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하고 이사진이 거의 좀 자리를 잡혀가서 시간이 좀 나고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서 이거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또 제가 은혜를 받고요. 또 케빈을 도와줄 때 잘 잡아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케빈이 또 한 사람의 목회자를 붙였어요. 근데 그분은 란디라는 분인데 우리 그 바이블 세미나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인도해 가야 할까를 놓고 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막 이 남자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이렇게 몇 명씩 놓고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아까 그 조성호 목사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라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자 형성을 하는데 저 때문에 이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작은 범위에서 놀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도 좀 들어가 보고 그들에게 이것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작은 복폭으로 나가고 있지만 예, 앞으로는 점점 더 불어날 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싱글맘 사역을 시작했는데 핸드폰도 없고 로드비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6명이 모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줌을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 그것도 일일이 다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지역으로 다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 없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4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확보된 건 6명이고 앞으로 기도 제목은 12명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는 모임을 해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거기가 일론고를 쓰는데 영어를 다 이해하더라고요. 영어로 대답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잘 따라오고 있어서 이들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도록 제가 인도하면서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들도 힘받을 수 있을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이사는 다 하신 건가요? 이사는 지난달 23일에 했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집으로 왔더니 고쳐야 될 곳이 하도 많아가지고 고쳐주기로 해서 그 조건으로 23일날 이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짝도 고쳐야 되고 열쇠도 고쳐야 되고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그런 작업들 때문에 이제 조금 몸과 마음이 바빴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자리가 잡혔고요. 1차적으로는 제가 그 62강, 12강 그거 거의 이제 내용이 좀 겹쳐지고 어떤 한 저기가 있으니까요. 한 뭐라 그러죠? 그 한 맥이 있으니까 62강은 짧아서 나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쪽 좀 상황이 좀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면 몇 강씩 캐비는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사람을 심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란디라는 목사를 지금 붙여줬는데 셋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네, 잘 하실 캐빈을 세워 캐빈을 세워서 그 사람을 해야 될지 예, 지혜를 주시도록 자료 주신 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내년에 이사 가고요. 여기 1년 기간이니까 1년 기간 끝나면 그쪽으로 이사 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나가서 저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주신 그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아가는 단계입니다. 너무 잘 인도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고 영역이나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살리기 위한 소수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네. 소수를 만나서 그 안에 소수를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 하시는 거니까요. 네. 이제 다른 우리 남자 선교사님들과 너무 비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참고로 엄영숙 선교사님 저희 이제 우리 MKMT 평화의 집 모임 월요일 정기 모임에서 지금 27강 이제 마지막 그 마지막 한 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강의를 맡으셔가지고 욕심을 내셔가지고 해주셔 열심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재성 선교사님 좀 불꽃을 피워주시죠. 불꽃을 피워주십시오. 아 예. 저는 요즘에 계속 그냥 우리 그 김선교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아 예, 김성교사님 1년 반 동안 이제 뭐 좀 뭐라고 하셨더라 하셨는데 저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작년 팬데믹 맞으면서 중국에서 철수한 뒤로 몇 년 동안 갈팡질팡하며 몇 년을 좀 보냈고 그리고 작년에 비로소 동남아 지역에 좀 다니겠다라고 재작년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작년에 팬데믹 맞으면서 꼼짝 못하고 국내에서 제가 근거지가 없으니까 사람 만나고 들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자꾸 사람 만난 것 자체가
제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좀 조심스럽고 부지런히 하여튼 참석하는 오늘 같은 경우도 내 시간을 좀 착각을 해서 7시 반인 줄 알고 들었더니 한참 그냥 강의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나 그 외 시간에도 시간들 귀동량이라도 자꾸 하려고 들어옵니다.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말에 제가 도전을 받으며 비록 육체는 늙어가지만 언젠가는 한번 제 이제 별칭처럼 바짝 태울 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 가지고 부지런히 귀동량 합니다. 빨리 풀려야 우리 조 목사님 부담되는 짐덩어리가 돼줘야 되겠는데 제가 다짐을 한번 했거든요. 어쨌든 조 목사님 짐이 될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외 나가면 나 덜렁덜렁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네. 하여튼 기대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역시 부럽고 아이고 네 그때쯤 50대 60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게을르고 나태했구나 후회 막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뭐 불꽃을 태울 그때를 기대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날이 곧 올 거라고 또 믿습니다. 아멘. 네, 시작이 반이라고요. 저 오늘 아침에 저희는 해가 이제는 이사한 데가 너무 해가 잘 떠갖고 아침 5시 되면 벌써 밝아져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그 청소를 한 군데만 하려고 그랬더니 방만 하려고 그랬더니 싹 전체를 하게 됐어요. 온몸에 땀을 빼면서 한 시간 동안. 제가 깨달았던 게 아, 시작이 반이구나. 해놓으면 시작하면 뭔가 끝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해외 갈 때 사실 여러분들을 많이 모셔갔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같이 가는 거는 전혀 뭐 저희 입장에서 부담 없으니 선생님 건강만 좀 많이 챙기셔서 그리고 또 가서 메시지를 하실 수 있을 만큼 또 이제 말씀들을 계속 좀 소화하시면 예 뭐 저희는 얼마든지 예 환영입니다. 저는 가면 그 악기 하나 가져가려고 그래요. 악기 하나 가져가서 전문 그 연주자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혹시 그 에어로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예. 제 에어로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참 감미롭고 좋아요. 그래서 동남아 다닐 때도 가지고 가서 뭐 뛰어난 연주자는 아니어도 제 나름대로 그냥 그 에어로폰 불면서 마음을 흥취롭게 합니다. 저처럼 그걸 들고 뭐 그건 거리가 됐도 조그마한 휴대용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 그 좀 뭐라고 하죠? 그 가이드폰 연결해서 뭐 부피도 크지 않고 무게도 무겁지 않아서 이제 제 나이 수준에는 아주 적당한 악기가 있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아, 음악 쪽에 조예가 깊으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음악에 조예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에어로폰. 어쩌다 보니까 기대, 나외전도 하는데 뭔가 악기는 하나 다루긴 다뤄야 되겠는데 네. 기타를 배우자니 기타는 손이 좀 그 뭐야 장애가 있으니까 쉽지 않고 어쩌다 그걸 했어요. 그걸 배운 지 이제 한 1년, 한 2년 됐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교사님. 언제 한번 선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찬양 형태로 스페셜 넘버로 한번 초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중은 저녁에는 네. 여기 아무래도 방해가 되니까. 네. 월요일 날 언제 제가 한번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신재성 선교사님 7강 중 한 강의 하셨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정말 학자 타입이세요. 정말 그 요점 정리 잘하시고요. 논리적으로 탁탁 또 한자라든가 이게 중국도 선교사를 하셔가지고 한자가 좀 철학적이잖아요. 글자가 뜻글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잘 절묘시켜가지고 정말 그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정리되도록
복음을 잘 풀어내셨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남은 또 우리 한 분 우리 윤경자 선교사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윤경자 선교사님. 네. 그 저희가 이제 처음에 피드백을 나눴고요. 저도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 그 월요일마다 모이는 우리 선교사님들 MKMT 마라나타 우리 코리안 미셔너리 팀 그 방 이름을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이상민 선교사와 함께 평화의 집으로 MKMT 샬롬 하우스로 이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조성호 목사님도 물었더니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평화의 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늘 보통 평균적으로 하여튼 10분 이상 12, 13분 이상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강의들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조금 좀 어색해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주 다들 베테랑이 되셔서요.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 27강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우리 주님의 재림과 당대 세계복음화 그 강의만 남아있고 마지막 총평과 이제 소회 나눔 시간이 27강은 이제 그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맡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 조성훈 목사님도 같이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좀 예, 같이 이제 들으시고 또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17강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12강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12강까지 그렇게 끝이 나면 지금은 한글로 정리를 하거든요. 한국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다음번은 좀 가능하면 이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영어로 아니면 그 타국가 지역은 그 나라 해당 사역지 해당 국가 선교지 국가의 언어로 이렇게 훈련 차원에서 또 해보실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이제 한글로 이제 그 자막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은 쭉 그 띄워주시면 함께 저희들은 이제 보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이런 과정으로서 MKMT 샬롬 하우스가 이제 운영이 되고 예. 이 시간을 통해서 토요 모임을 통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사역도 나누는 시간들을 지금 이제 따로 갖고 있거든요. 조성호 목사님과 함께. 그 모임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갈 거고요. 또 진행되고 있고 기대가 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송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킬까 고민하면서 지금 조 목사님의 그 27강 선교사 사경회 때 했던 그 녹취록을 그 저의 언어로 제 것으로 이렇게 다듬고 하는데 그거 하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거.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제가 이제 보시기에 편하도록 보는 분들에게 이거 자료로 또 제공할 생각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 자료를 제공하려고 핵심되는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꼼꼼하게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예,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제가 색깔로 입히고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그 요점을 얘는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 한 번씩 사실은 한국어로 하면 저는 너무 편한데 이 복음 27강 지금 이제 5강째 합니다. 5강째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미국에 있는 미국 사위 때문에 제가 영어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어찌 보면 저희에게 그 하나의 그 짐이었는데 그 짐이 오히려 좀 감사한 것은 그 사위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영어로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그 한국어로만 제가 이제 그 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내보냈는데 저 혼자 그냥 이렇게 강의하면 한국 분들에게만 이게 접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준비가 되니까 저희 사실은 미국에 있는 저희 딸이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1강을 녹음을 했습니다. 이제 녹음을 하고 2강째 어제 녹음을 끝냈는데
저희 사위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 사위, 미국 사위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침 7시에, 저희 필리핀 시간 7시에 이강 녹음을 했습니다. 예, 저희 사위가 원어민 네이티브 발음으로 해가지고 이강 녹음을 끝냈어요. 이제 거기에 좀 예쁘게도 옷을 입히고 또 자막도 달고 해서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요.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대교대로 이제 통역을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3강은 또 저희 딸이, 4강은 저희 또 사위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영어권에도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접촉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포커스는 또 어디에 있냐면 저희 사위예요, 사위. 제 딸이에요. 제 딸과 사위가 이것을 통역하기 위해서 리뷰를 하거든요. 리뷰하고 또 보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설교하는 강의를 통해서 또 듣잖아요. 듣고 나서 본인이 또 통역하기 위해서 또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또 통역을 또 하면서 또 이게 예, 통역을 합니다. 예, 제 통역을. 그러니까 적어도 세 번 이상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이것이 이 복음의 계시가 확 드러나서 본인에게 이게 들어가지면 저희 사위가 또 이게 뭡니까? 그 쇼맨십도 있고요. 아니, 쇼맨십이라는 말은 좀 그런데 태권도 사범이에요. 사범이었어요. 그런데 좀 되게 그런 걸 잘해요. 이게 앞에서 마케팅이나 매니지먼트나 이런 걸 되게 잘하는데 되게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터치해 주실 건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은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지가 않아요. 본인에게 느끼잖아요, 제가.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이 통역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끼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FMA 목회자회가 있습니다. 8년 동안 지금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 필리핀어 미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목회자회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상현 선교사, 아니 이상현 선교사랑 함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서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또 그 당시에는 리더십 개발 세미나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2박 3일로 좋은 곳에서 모여서 집중적으로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할 때도 뭔가 2%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갈증을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리더십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제대로 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못했는데 사실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바로 그 오프라인 상에서 그 세미나를 이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그 전에 저희가 좀 뜸을 들이면서 잘 이렇게 배워줄 수 있도록 지금 메신저를 통해서 좀 모임을 저기 12명이 그 중에 한 25교회 중에 12명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정보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오늘도 이제 잠깐 간증 나누면 한 우리 선교사님, 우리 그 필리핀 목회자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언어도 몇 개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고 한 친구인데 되게 종말론적인 부분, 특별히 음모론적인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백신의 문제가 어떻게 계획되었으며 몇 년도부터 계획돼서 2025년까지 갈 거다. 월드뱅크에서 이런 문서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쭉 풀어놨어요. 자료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좀 거들었죠. 좋은 정보 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러한 때가, 환란의 때가 오리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려운 때에 성경의 복음인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그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우리 전심전력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우들에게 또 지역에 이 복음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그 FMA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엄지 착 하면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되게 그런 분들이 반응이 오잖아요. 예, 우리 조 목사님 말대로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카시드 목사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자꾸 이제 또 건드려 보고 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뜸을 들이고 또 한 분은 우리 FMA 목회자 중에 나유니온이라고 그 지도를 보시면 루손섬 제일 큰 머리 쪽 루손섬의 남부 쪽이 지금 마닐라고요.
꼭대기에 있는 라유뉴뉴이라고 하는 또 그 도가 있어요. 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 목회자 한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 목회자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 회를 또 운영을 하는 그런 분인데 계속 그분하고는 제가 폰 메시지를 계속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나누고 있고 그분하고 메신저를 통해서 나누고 있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끝나면 팬데믹이 끝나는 상황이 되면 바로 달려가서 우리 이 성경의 복음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하자 그랬더니 아멘 아멘으로 그분이 화답을 해주셨고 정말로 그분은 이제 열려 있고요 저하고도 한번 또 거기 가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분과 나누고 그쪽 북부 지역 마닐라 루손 섬의 북부 지역에 그분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네 그런 기대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계획은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또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MKMT 우리 선교사님들 참여하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저는 기도하는 바는 우리 조만간이라도 저희 안희상민 선교사도 제안하고 그러는데 조만간이라 중위로라도 저희가 사역지의 이제 그 핵심 사역자들 교우들이라도 좀 모아서 줌을 통해서라도 한번 우리 스스로가 강의를 해보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제안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제안들을 저희가 좀 문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스로가 좀 선교사님들이 좀 뭐 강의를 영어로라도 다 준비해서 강의하고 또 통역자를 세워서 통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교회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성경의 복음으로 그런 시간들을 조만간에 저희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지금 모임이 조금 저도 이제 MKMT 모임에 가고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이제 헤브론 원형 학교에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목사님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아 그렇구나. 네. 자 헤브론 원형 학교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 언급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헤브론하고는 잘 모르는 관계인데 헤브론 원형 학교에서 이제 아마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 것 같아요. 전 학생들 대상으로 인텐시브 훈련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강사 한 명을 초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그게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뭐 목회자들 굉장히 많을 건데 거기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이 보니까 교육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한 50명 이상이 이제 그 헤브론 원형 학교로 모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몇몇 분이 어떻게 이제 저희를 알게 되고, 이제 우리 이 선교사 이제 우리 중심으로 해서 했던 그 강의를 이분들이 다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듣고 오셨는지, 아니면 요번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올 초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요 정도 이제 있는 분들, 친구들 중에 이제 중3하고 고1 대상으로 하는 모임을 월요일을 하고, 그 다음 목요일 날은 이제 전체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주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회개에 대한 주제고요. 목요일 날은 이제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라나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이 아이들 자체가 선교사 하겠다고 지금 그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아이들도 중요한데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이분 이 헤브론 원형 학교하고 이제 그 뭐 순회선교단 그리고 순회선교단하고 연결돼 있는 많은 목회자들 이런 게 이제 다 있는 상황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유익 또 우리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뭐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가서 섬기면 저희가 순수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이 복음에 어떤 목마른 이런 분들을 또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배포하시는 어떤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가 한글 다 녹화를 하고 이제 지금 모임 자체는 오프라인 모임은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오고 그래서 외부 인원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또 혹시 이 자료가 이제 그 아이들의 사진이 혹시 이제 이렇게 나갈 것 같아서 본인들이 직접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이제 따로 준다 하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는 그 뭐 이렇게 보내준 거를 이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그 집회 자체가 민족 복음화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채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하고 목요일인데 이제 토요일 날 뭐 이렇게 이 시간에 또 갔다 온 복음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그 함께 우리 조성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헤브론 그 월요일 또 목요일 있을 회개와 또 마라나타 세계 복음화 그 강의를 위해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역으로 우리 또 한국 민족 복음화의 역사의 어떤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이것만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좀 기도하고요. 우리 신재성 선교사님 이거를 위해서 마지막 마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이크 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여시고요.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들을 사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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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의 들을 사랑하시고
교육 원장님 신재성 선교사님 예, 마이크 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교환종을 주께서 택하셔서 당세대에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꿈을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까지 잘 감당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이 더 시급한 까닭에 더 많은 주의 제자들을 깨워주시고 저들 통하여 귀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사랑하는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일이 더 확장되는 귀한 기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제자들을 많이 찾아 저들을 통하여 주님 세상에 오시는 날 속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소망들이 주 앞에 연락되어 주님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 찬양 경배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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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성교사님. 더 목사님, 김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또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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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월요일 날도 목요일 날 잘 하시고요. 예,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다녀오세요. 건강하고 예. 안전하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